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네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점심 드셨고, 또 오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하이닉스가 한 4.5% 정도? 막 빠지다가 좀 낙폭 좀 줄이긴 줄였어요. 그래도 4% 빠집니다. 22만 2천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삼성은 뭐 빠질 것도 없어. 뭐 오른 게 있어야 빠지지. 징글징글합니다, 삼성전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오르기가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좀 약간 좀 비실비실 되면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좀안 좋아요. 좋은 소식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소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로부터 빨리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게 촉진제가 돼가지고, 한번 신나게 또 랠리 한번 가야죠.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참 기분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면은, 기분이 좀안 좋죠.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응? 멘탈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90원 초반대에서 저항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달러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개장 후에 아시아 통화 약세가 이제 진정이 되고요. 이 반기 말에 내고 불량이 나오면서 이제 환율 상승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서울 외국환 중개에 보니까 이날 환율은 12시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거래 종가보다도 1.75원 정도 올라서 1390.05원에 거래됩니다. 환율은 여기에 환율을 반영해서 전거래 종가보다도 1.7원 정도 오른 1390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고요. 개장 직후 환율은 1392원까지 올랐는데 하지만 이내 1389.3원으로 몸집을 낮춥니다. 오전 내내 환율은 1389에서 1392원 정도 이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달러화의 힘은 꺾이지 않네요. 지난주에 장 마감 직후에 발표된 S&P 글로벌의 6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5.1을 기록을 했고,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월에 제조업 PMI 예비치도 51.7을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 51을 웃돌았어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달러 인덱스는 23일 저녁 11시 기준했을 때 105.85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4월 말 이후로 약두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 아시아 통화마저 약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다만 장 초반보다는 약세가 진정됐고, 달러 이완 환율은 7.82 위안대, 달러 엔 환율은 159엔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달러 엔 환율은 159.92엔까지 오르면서 160엔을 위협을 했죠. 일본의 재무성 재무관이 오전에 엔저와 관련해 가지고 과도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부터 24시간 언제든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대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사실상 구두 개입이죠. 지난 4월 29일 달러엔 환율은 160엔을 넘어섰을 때그 대규모 실개입에 나섰던 만큼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그 정치적 불확실성의 유로화도 약세를 지속해요. 달러 강세를 지지합니다. 달러 유로 환율은 0.93 유로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하고 환율 상승을 지지합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300억대, 코스닥에서는 700억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는 반기말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환율 상승 속도를 낮추고 있고, 국내 은행 딜러는 달러 강세에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반기 말 내고에 막히는 분위기다. 엔화도 160엔 돌파에 대한 경계감이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엔화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원화도 많이 약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설명을 합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이상 환율은 연고점인 1,400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최근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증액을 통해서 환율의 상승을 1,390원대 안착을 막았지만은 추후 환율 안정을 위해서 쓸수 있는 카드는 실제 시장 개인만이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은행 딜러는 전반적인 달러 강세랑 그 아시아 통화 약세로 인해서 원화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실기엔 말고 쓸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 것이다.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국도 무리하게 환율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국의 개입도 환율 속도와 낮추는 것이지 그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죠. 달러가 그 추가 강세를 보인다면 환율도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율. 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원화가 가치가 없잖아요. 국내 대한민국 돈 가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 예전에 오래전에 IMF 꼴 나는 거예요. 달러 패권에서 달러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풍부해야죠.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만 원선에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막판에 한 8만 5백 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종가 때 힘은 있습니다. 다행히 외인들은 들어와요. 외인들은 들어오고 뭐 개미들은 팔고 하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대가 조금씩 올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거예요. 하이닉스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그리고 우선주도 63,700원, 8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잘하면 64,0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운 좋으면은. 그래도 잘 버텨준다. 오늘 같은 장안 좋은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떨어지려고 하는 힘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잘 버텨줍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고, 뭐 일하랴, 투자하랴, 다 고생이죠.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전달하도록 할게요.